그거는 티어 때문에 좀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키오스는 만 몇천판 하면서 왜 롤은 이렇게 안 땡겼을까 그동안? 14레벨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롤은 내가 안 했지? 희한해 그것도. 뭐 좀 비슷하잖아요 롤이랑 뭐 AOS 게임. 왜 안 했지? 총 있어? 뭐 죽네? 우리 썼어? 벡터즈 썼어. 아이 옆에 내려서 깜짝 놀랐네. 가방을 안 먹었나? 아, 가방 말고 뭘 먹었나 내가? 가방을 왜 안 먹고 이건 왜 또 장전이 안 되나? 이거 내가 아까 F 눌렀잖아 여기서. 뭘 먹은 거야? 온다. 그렇죠. 샷을 났어요. 바주카 어디 있어? 바주카 어디 있어? 바주카. 바주카 어디 있어? 아, 바주카. 바주카 어딨지? 바주카 어딨어? 뭐야 저거. 아니 바주카 어딨어? 이거 다 났는데? 잘 보네. 뭐 어디 나오고 가라. 아니 바주카를 어디다 놨지? 바로 옆에다 놨는데. 이상하네. 여기다 놨는데. 또 온다 참. 비행기네? 이상하네? 이것도 났는데? 아 여깄네? 아...
배가 살살 아프네. 아 씨. 대탄. 아 준비가 되는데 트럭이 안 온다. 이번에는 그래도 구상은 많이 먹었네. 아 그냥 스르륵 하나만 먹으면 수류탄이랑 스르륵 하나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원도 걸렸고, 네, 저기 오늘은 산옥만 나오네. 와, 스파이크 트랩이 네 개 없어? 와, 아, 나 네 개나 갖고 있어 스파이크 트랩을? 아 여기서 코너 꺾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고 이 정도 하나 깔고 이거 하나 깔고 좀 네 개나 깔고 있었네. 여기 잎사귀에 놓고 들어가서 콩비유 하나 먹고 아니 접니다 접니다는 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그쪽에서 오면 안 돼. 그거 너무 많이 저기란 말이야. 아, 저 뭐야, 저 새끼. 야, 이거 세 대는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씨. 아 이거 3대는 먹을 수 있었는데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냐? 잔챙이부터 먹고 흐르는 산을 올라가는 놈이었나? 아.
삼툭 삼조끼 먹고 스르륵 하나 먹고 야 니가 그거 네, 세 개를 밟을 줄은 몰랐다 혼자 어 삼뚝 안 나오고 완벽하지 않은 칩패드 아니 아 손잡이가 없어 벡터에 손잡이 있나? 없어 어 손잡이가 없어 빼기도 없어. 그럼 너 여기 뭐 왜 지나간 거야? 이렇게 없을 건데. 아니 풀파츠라도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스쿠스? 얘는 그냥 이름 없는 스쿠스여가지고 파츠를 안 줬나 보네 뭐 줄리에 카고팔같이 이름 있어야 뭘 주나 보다 뭔 소리가 무난하네요 이번 판은 수류탄 4개 연막탄 무난하네 저기 뭐야 존버 있어도 이겨 여기 삼촌끼 베리라 존버 있어도 이겨 저는 원래 당근을 안 먹는데요. 근데 그걸 K까지 해서 먹는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고 뭐 치킨이네. 아 근데 또 핵인가 보다. 이번 판 약간 긴가민가 했어 아까. 아닐 수도 있고 핵일 수도 있고. 아 나는 왜 당근 난 안 먹어요. 당근 맛이 없어. 오이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콩국수 안 먹는 사람 있고. 그래도 또 그런 거 있어.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오이는 안 먹어. 그럼 콩국수에 올려둔 오이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시키는 사람도 있어. 야, 너 왜 안 떨어뜨리냐? 어, 떨어뜨렸네. 야, 이건 마지막에 적하고. 어디서 왔지? 아, 마지막에 적하고 싸우는 거보다 일단 나 자신하고 일단 타협을 좀. 미치겠네, 어디서 왔지? 가까웠는데. 내 보고 어떡하냐 저거. 뭐가 되는데. 이게 콩비오 소음기 소리가 울리는 걸로 봐서 여기 근처에서 쏜 것 같은데. 뭔가 소리가 울렸거든 소음기 소리가. 벌써 먹었겠는데 여기 있던 애가. 와 공포의 MK다. 와 여기 있다. 여기 공포의 MK가 여기 있다. 화력에서 너무 밀린다. 하지만 나에게 수류탄이 있어. 오류탄이 있지. 여름에는 콩국수죠. 여기도 진주집 콩국수. 그게 우리나라 1등일걸요? 그거보다 맛있을 수 없어 콩국수가. 이게 약간 신이 맥시멈을 정해놨을 것 같아요 맛에. 너네 아까? 거기가 딱 신이 콩국수 맛 맥시멈 딱 거기 그 집인 것 같아. 진주회관은 그 나사 그거고. 아니 그거 나사 가는 그거잖아요. 여의도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진주집. 했잖아. 넌 여기 있으면서 얘 넘어오는 것도 안 쓰고 뭐했냐 너? 넘어왔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일단 피부터 채우고. 얘 보고 먹지 않았나? 아씨. 아 잠깐만요. 아 저거 선생님.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아 저. 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아 빠르잖아 자기장.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나만 개월지야. 안 먹었어. 아 왜 나만 개월진데. 아 차 내놔요. 아 어떡해.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뛰어.
수고들 하고 그쪽에서. 어 저기 있네. 아 머리를 못 맞췄다. 초탄 큰일났다. 하지만 나에게 수류탄이 있지. 나는 수류탄 박사라네. 나의 재구력은 끝이 없지. 케이가 살았다. MK를 죽여야 된다. 저기 있다. 야, 네가 MK구나. 어, 네가 MK였네 아까 아이디 보니까. 뭐 MK 들고 뭐 1등 할 줄 알았어? 이쪽 면. 어디선가 기고 있을 텐데. 기고 있을 거야 어디서. 내가 지대가 낮으니까. 삼척 삼척이 세 거니까. 뒤.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뒤쪽이나 이런 데서. 뒤쪽이나 옆에서 일방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 지진 않아. 누가 위험하게 수류탄 그렇게 던지래. 아 이거 너무 놓쳤다. 보고 보고. 아 단골 중국집 사장님인데 착각해 했나봐요. 너 저 중국집 안 시켰는데 그릇 찾으러 왔다고요. 안 시켰는데. 사장님 일화도 되게 재밌,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막 제가 막 짜장면 이게 혼자 먹고 있으면 막 서비스로 막 탕수육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 이제 되게 좋은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배달 나가셨는데 내가 그때 혼자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뭐야 간짜장 곱빼기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근데 거기 직원들이 어 이거 뭐 뭐가 안 맞네 뭐가 안 들어왔네 뭐 그런 거. 아 그래? 아 이거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이제 사장님 오면 얘기해야 되겠다. 얘기하지 마! 이런 거 옆에서. 그 아저씨가 얘기하면 길어진다, 그거. 그거 뭐 다시 그냥 시키면 되는데 얘기하면 길어진다, 그거 사장한테, 사장한테 얘기하면 길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아니, 뭐 길어지나? 근데. 오자마자 사장한테 뭐가 안 들어왔, 뭐 물건이 뭐 하나 안 들어왔나? 뭐 빠졌나? 그랬을 거야, 그거를. 다시 갖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였을 거야, 아마. 진짜 별거 아니었네.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걸 듣고서 아니 그거를 왜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지 왜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 저녁때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갖고 오라고 해야 되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왜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거 언제 알았어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아 이래서 길어진다고 했구나. 아니 사장님 말도 맞아. 그거 빨리 처리를 해야지 사장님 얘기하고. 그래서 뭐가 조금 뭐 그거 들어가는 뭐 해물인가 뭐가 하나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았어. 되게 조그만 거.
근데 지금 중국집 끝난 지가 30분 지나대. 지금 이제 막 그 수거하러 다시. 아니 아 그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배달을 할 거 아니야 중국집으로. 거기서 뭐 하나가 뭐 양파가 조금 들어왔나 하여튼 뭐 되게 막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저도 그 먹으면서 계속 듣게 돼가지고. 뭐라? 야, 너 스킨 봐라 이거. 야, 중국 샀구나. 표범 스킨을 샀네. 표범 스킨. 얘 뭐야? 얘 왜 자꾸 만나? 아니 얘 왜 자꾸 만나냐고 얘. 아니 방풀인데 왜 이렇게 잘 먹었다니까 또? 풀파밍인데요? 방풀치고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건 진짜. 다, 내 필요한 거 다 갖고 왔네. 얘가 처음에 죽은 앤가? 아 착한 방풀 어딨어. 다 죽어야지. 두 번째 죽은 앤가? 두 번째 죽은 애요? 아 처음에 AK 그 자리 쏘네요? 얘는 여기만 오는 거야? 그럼 가방 아깝다. 그냥 가자. 오늘 3억밖에 안 걸려. 오 스킨 봐야. 아 꽃다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똑같은 데만 오는 거. 지방령들인가? 왜 이렇게?
아 친구야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아 진통제가 너무 많네. 아 우리 집으로 온다고요? 저 문 안 열어줘요. 촬영팀이 와도 문 안 열었어요. 그냥 오면 KBS 나 개콘할 때 KBS 촬영팀이 왔는데도 문 안 열었어요. 하물며 개그맨 동료가 오는데 문 안 열어줘요. 저는 예고 없이 방문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예고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쇼를 알아? 머리가 왜 그러냐고? 니네 다니는 미용실 그 거기서 이렇게 됐다. 어? 들어오십쇼 있다. 뭐야 이게 우연인가? 들어오십쇼 있는데? 들어오십쇼 있네? 근데 나 총알이 없네? 그럼 뮤턴도 꺼지고 장전하고 다시 들어오고 남는 총알 장전 18발만 장전하고. 아니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이거 게임 할 거야 누나. 우리 집에 오고 그런 건 매우 싫습니다. 아니 근데 운동하는 거지 이제 운동할 때 얼마나 좋은데. 하루 일찍 와가지고 형광등을 갈아주던가. 뭐해? 뭐해 거기서? 웃기면은? 수류탄 던지면 일로 도망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죽는데 못하는 애였어. 잠버 친구였어. 잠버 친구. 원래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라 못하는 애 못한다고 한 건 놀리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애 잘한다고 한 게 놀리는 거야. 아 들어오구나. 들어오십시오.
아니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아니 못생긴 애한테 잘생겼다고 해봐. 그 놀리는 거잖아. 그런 거죠. 공부 전교 650명 중에 650등 하는데 너 공부 잘하네. 놀리는 거지. 형, 형, 머리 스타일이 못하다. 못해. 내가 이김. 뭔 소리야. 기어킹은 원빈 닮았어. 이게 놀리는 거라니까 이런 게. 근데 원빈도 이 형광등은 못 갈 거야. LED에 그걸 모를 걸? LED판 갖다 끼고 자석으로 하는 거 모를걸? 아이 사람은 부르겠지. 하지만 본인이 직접 못하겠지. 기어리 형 방탄소년단보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불러요. 내가 춤추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 거지. 저건 거짓말이야. 왜 안 떨어뜨리지? 방탄은 건들지 맙시다. 아 누구도 건들면 안 돼. 다 그래. 내 방에서 뭐 누구만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하고, 노래만 하면 뭐 그 가수는 건들지 맙시다 하고 다 건들지 말라고 하지. 하지만 방탄은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라고요? 미안한데 원구는 지금 좀. 저 맨날 기어리 형 얘기하는데 건들지 말라고 안 하던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 진짜 이거 왜 그러냐 니네들. 아 질투하냐? 난 건들지 마. 아유 용기도 없는 놈들. 복은 먹으러 올 용기도 없는 놈들이. 아, 저 집에 들어갔네. 술탄으로 죽이기도 아깝다, 너는. 겁쟁이. 술탄으로 죽이는 것도. 한국에 내 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 또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도 많이 냈을 거야. 그리고 자료 이런 거를 아예 돈을 안 벌어 보다가 벌어 가지고 많이 냈을 거야. 내가 알기로 막 빌려서 막 세금 내고 막 그 정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 걔도 좀 사연이 있어요. 친해서 아는데 돈 벌어서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어디 투자하라면 투자하고 이제 세금 낼 때 많이 나오니까 그거 빌려서 또 내고
투자 안 되면 도망가고 막 빌려준 사람 잠수 타고 막 주식도 내가 따발로 나가냐 왜? 이러면 살아? 왜 따발로 나가냐 이게? 뒤에서 쏠 때는 그만큼 배짱 있었어야지. 알았어 거기 숨어있어. 알았어 알았어 다 숨어있어. 나 간다. 알았어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따발로 나갔지 이게. 아 1차 저거 또 화면 안 떠났네. 저기 있다. 총 넘기는 거 받겠다 지금. 나 MK야. 나 MK야. 저쪽 산에 하나 있었고. 역시 존버 있네. 없네. 어? 발소리? 연막탄이 없네. 아까 써가지고. 아. 연막탄은 생명탄인데. MK가 SR 다음으로 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더 빨리 나가는 에미사 같아요. 제일 좋아. 사실 최고의 사기총이죠. 하나만 더 잡아주. 고맙다. 그럼 여기 네가 갔으니까 저쪽에 산타론에 하나 빼고는 여기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네. 저 앞에 산타고 치코가 꺼져있다. 아 이걸 놓쳤다. 쟤는 어디 쏘는지 몰랐어. 아 이거 놓쳤네. 그냥 쏠 거야. 아까 나 지나올 때 저쪽 그 산에 하나 있었잖아요. 저쪽 봉우리 위에. 그럼 얘가 이쪽으로 돌면 걔네 둘이 만나겠지? 나한테 공짜로 치킨 먹겠지? 음료수를 하나 먹고 있으면 되겠지? 수류탄이 3개 있지? 완벽하지? 삼뚝 삼족기 새거지? MK 있지? 넌 나무 뒤에 있지? 넌 걸렸지? 근데 뛰어오네? 잘 뛰네? 미국 뛰네? 어? 백 백 둘이 싸우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같은데. 어? 뛰어! 귀에서 삐소리 나. 아, 슈타 왜 이렇게 던져? 야, 둘이 싸워 앞에 있잖아. 야, 둘이 싸워. 아이, 다 둘 다 죽였어야 되는데. 술사노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아 이거 몰라요? 내일을 향해서 아니 뭐야 대박이야. 아니 앞에 애가 가방 들고 늦게 나오고 나올 구멍은 거기 돌밖에 없으니까 술탄 가서 던져놓은 거고 왼쪽에 기고 있으니까 가서 죽인 건데? 아니 나올 때가 이거밖에 없었다니까? 어? 그래? 와우 연치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얘가 이 가방 들고 버티는 거 같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있잖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봐봐 얘도 가방 메는지 안 나오더라고. 자기장 왔는데 돌아갈 수 있었죠? 어? 돌아갈 생각에 감사합니다. 오 연치네요. 치크치크 얘가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눈뽕 잘못 던졌어. 장기장 가방 다 썼네. 이런 거지? 다들 끝까지 안 싸우고. 아 근데 얘네들은 저한테 다 죽었어야 돼. 아까 진작 MK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여가지고 나중에 죽인 거지. 아니 분명히 없었는데.
아 이제 까끌까끌한 느낌이 없네요. 머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안 자라. 아이 전등 그냥 고쳤지. 전등 고민 있으신 분은 저 전기 기술자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손쉽게 그 엘릿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 우리 집 형광등 교체해 주실 겁니까? 500만 원입니다. 지역이 어디죠? 서울 경기 외에 지역이면 또 추가 출장비 나오는데. 또 창 갖다 놨네. 아, 아, 저 빨간 채. 좋았어. 한치킨 하신 것과 전기 공사 성공한 것 중 어느 걸 더 오래 사굴로 누리실 예정인가요? 아, 팔치킨은 또 할 수 있는데 전기 공사는 한 앞으로 한 1-2년 안에 할 일이 없어요. 에어컨 또 이제 불러야지. 에어컨 고쳐야 되지. 바닥 뜯어서 고쳐야 되지. 아 집에 할 게 많아. 한국인은 그 레이싱 강사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아, 근황올림픽 말고 다른 데서는 뭐 연락이 온 데가 있긴 했는데 안 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좀 했잖아 딴 데서. 혹시 뭐 어디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진짜 뭘 어디 나와서 나가고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가서 막 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돈 주면 나가고 안 주면 안 나가고. 저 자체가 어디 뭘 나가서 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100비트 받는 게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이버펑크에 갑자기 LED판 두 개 진짜 23,000원이야? 나 4만원 주고 샀는데? 자석까지 들어있다고? 스케더에 좀 올려봐주세요. 내 눈으로 좀 봐야겠어. 자석을 굉장히 선심씨 쓰듯이 줬는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은 항상 제가 뭔가를 다 하고 나면 채팅이나 링크가 떠? 그 뭔가 화장실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다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결을 다 하면은 항상 그 다음에 채팅이랑 링크가 오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안 물어봤다고? 어제? 어제 380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두 배를 튀기네. 아, 두 배 튀기는 건 좀 철길 없고. 자석이 그걸 그 자석만 알았어도 그 딱 진짜 자석이 키포인트인데 자석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꽂고 그건 똑같으니까 무조건 전원선에 꽂는 안전기를 꽂는다. 안전기에다가 안전기에서 LED로 가는 전원 케이블을 꽂는다. 자석으로 붙인다. 끝. 이거 아닙니까?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거 피스가 맞고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고 좀 빡센 건데 그게 자석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근데 자석이 들어있다니. 아니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살려고 했어.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던 것 같아.
조금만 더 털고 갈까? 어차피 좀 아 이쪽으로 갈라? 애들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하나 오겠지? 이쪽으로 오는 애가 있겠죠? 아 치워라 빨간 볼 부산 빨간 볼 치워라 이거 치워라 빨간 볼 빨리 시끄럽고 귀찮다 아무 쓸모 없고 베리를 나이스 아 나 베리구나 좀 짧아 이렇게 아 일로 안 오겠는데 그러면 한 페이지만 기다려볼게요 부상 좀 먹으면서 아 이거 왜 언제 먹었어 화이팅이요 아 비트 감사합니다. 구상 뭐 먹어 또 뭐 먹냐 뭐 이상한 거 먹지 마 좀 구상만 먹어 이제 붕대는 뭐 무게가 많이 안 나와서 중요하지 않아. 벌람 수류탄 하나 버리던가 깔끔하게 잃어버리던가 연막탄 3개 있어야 되고 이 진통제랑 게토레이랑 무게 차이가 좀 나서 구상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는 올 텐데 왜냐면 부자인 녀석은 일로 안 가고 여기로 지나갈 텐데 부자면 다리 막을 거 좀 두려워가지고 많이 털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는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여기서 막 스르륵에 풀파츠 막 베릴에 막 뭐 다 갖고 있어 풀파츠도 두 개 총 다 막 구상에 음료수 막 주사기 다 있어 그럼 일로 안 갈 것 같은데 일로 갈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털다가 여기 쪽에 털다가 여기 둘러보고 일로 가면서 차를 봐 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니까 차를 타고 차가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있는 김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나한테 모든 걸 남기고 떠나가겠지.
어제 새벽에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맨날 재방송해주잖아. 유튜브에서도 막 라이브로 해주고.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냥 막 일반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먹방하고 좀 달라. 너무 전문 지식을 너무 갖고 있고 너무 잘 먹어. 그 아저씨가 설명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 먹고 막 추가로 해서 이것도 먹어봐야지 막 되게 즐겁게 먹어. 그 아저씨는 뭐야 13,900원이라고? 에이 이거는 작은 거잖아. 아이 뭐야 1,400원이네? 뭐야 1,400원이네? 1,400원? 어? 전원단자 증정 안정기도 준다고? 기판도 더 두껍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짧아. 아 짧아요 짧아. 아니 저거 두 배짜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두 배예요 크기가. 어쩐지 저거는 길잖아. 저거 두 배짜리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 저건 얇은 거 아니야. 나 저거 네 개를 사야 돼 크기가. 아이 그런 그렇지 난 또 아이고 네모난 판때기 그 그런 줄 알았네. 차가 여기서 부르면 그냥 끝나요? 너 왜 일로 너 형 저기서 기다렸는데 누가 일로 가래? 너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 한참을 인마 저 깔고서 기다렸는데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네. 쏘라써야지 부상 그리고 보정기 수리손잡이 수류탄 삼가방 수류탄 연막탄 버리고 대퀵 주사기 뭐 다 들어. 에헤이 신나는구나. 이 주사기 그냥 맞자.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맞아. 그냥 맞아 과소비에. 오토바이가 빠르네. 아니 아니 얘들 아니 아 이제 3페이지네. 에이 이제 3페이지네. 이거 뭐 차 뭐 막는 거야? 다리 막는 거야 차? 아 누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
저쪽 만약에 저쪽으로 가라나 있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 그냥 가 그냥 기름 있어 지금 되게 늦게 왼쪽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걔는 저거 밟을 수도 있겠다 트랩 트랩 밟고 걸어가다 죽겠는데 아 이거 창고밖에 없네 여기 차가 있어야 돼 아니 나는 판이 넓다니까 아니 티켓을 올리세요 티켓을 나는 판이 넓어요 판이 아니야 앨범 판이 아니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어제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안 들어갈 거야 밑에도 사람 있잖아 다 알아 난 아 밑에도 요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차를 계속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차 굴려서 터트리면 못 나오거든요 뛰면 안 돼. 이 가방 때문에 맞은 거야, 좀 전에. 어디서 쐈나? 차를 써야 돼요, 제가. 뭐 있네? 아, 저기 있네? 아, 요거 씨. 한 대만 맞자 너. 아, 좀.
저기 있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밑으로 올라나? 아니네. 안돼! 아,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왜 아파? 야, 쟤! 야, 나는 순하고 너는 순하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말도 안돼. 아무리 이뚝이지만 이걸 너무하네. 아니었나? 안 돼. 2차는 안 돼. 2차는 안 된다. 2차는 안 된다. 2차는 안 된다 이놈아. 2차만큼은 안 된다 이놈아. 바퀴가 없어도 잘 달릴 수 있어요. 누가 술탄 노렸어? 아니 누가 싸우는데 자꾸 술탄. 야! 아니 누가 술탄 던져 자꾸. 저놈이었구나. 아 마지카바 신경쓰여가지고 못 던져. 차는 있어야 된다. 차는 있어야 돼. 너랑 나랑만 남았네. 왜 안 맞지? 맞잖아 지금. 안 맞을 리가 없지. 얘 차 뒤에 존버하던 애가 끝까지 저기 하네. 아니 쟤는 어차피 내가 가야 되니까. 아이, 그렇게 못 먹어요. 근데 이 맵은 쓰다 써야 돼, 무조건. 권총이 나왔어요.
떨어지네. 아. 아, 저거 못 잡지. 아, 저 차빨러 저거. 아. 아, 저거 못 잡아, 못 잡아. 차빨러 가지고. 버기로는 잡을 수가 없어. 잡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오네? 다른 차인가? 털었나? 이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아, 권총이라도 좀 좋은 놈으로 줘라. 털었나? 뭐야 이거. 일단 뽀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이게 예측샷인데. 제가 원래 미니 기술자예요. 나가 이씨. 어? 삼촌 키가 두 개야? 나는 권총을 찾고 있습니다. 쟤 좀 뭐 먹고 가는 건가? 가서 파밍해볼까? 여기서 권총 같은 거 하나 먹고 가야겠다. 차 타고 다니면서 쏴야지. 아, 요새 왜냐면은 이제 권총 잠깐만 이거 단발이잖아 이거. 단발이잖아 이게. 쓸모가 없다고 이거. 옮겨 타는 게 훨씬 낫지. 데킹 나왔고. 기어리 형 빡빡이.
자동 권총만 나오면 되는데. 말고 이렇게 갑시다. 아니 P92가 제일 약하니까 권총 중에. 아 뭐하냐. 어 여기? 여기 권총이 있단 뜻인가? 뭐 여기서 왜 멈췄지? 차가 멈춘 이유가 있을텐데.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멈췄겠지? 어? P92 수소리라도 하나 안 주나? 야, 그냥 포르투갈이네요. 또 이 가면서 얼마나 험난할까. 포르투갈까지 가는데 뭐 여기 가는 길이 얼마나 좋대. 근데 권총이 먹기, 자동 권총이 먹기가 힘드네요. 베릴보다 힘드네. 요즘에 차 타가지고 쏘는 애들이 없으니까 방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먹힐 것 같아서 오히려 남들 안 쓸 때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네. 알사오도 자동이 아니야. 그죠? 알사오도 자동이 아니야. 이거가 차라리 날 수 있는데 이거 두 발이라서 세 발인가? 저기? 저기 세 발인가요? 아이 버려. 두 발이죠. 두 발로는 아 쉽지 않네. 내려와 그냥. 올라가려고 해. 아 쉽지 않네. 권총 찾기가 쉽지 않아. 뭐 굳이 없어도 되긴 한데 가는 길에 또 이게
그러네요. 권총 없나? 권총이 없나? 아니 뭐 다른 걸 찾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막 되게 중요한 템 찾는 것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데. 그거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일 아닌데. 크게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거 주는 거. 자동 권총 하나 주는 거. 자판기는 없었어. 그 누구냐? 누가 이 시끄럽냐? 알았어? 아 어차피 다 이거 있지. 아 베리니가 아니어도 저건 저한테 각이 잡혀버려가지고 베릴로 한 대 맞고 각 잡혀서 좋은. 이 차가 더 좋아. 어 터졌다. 아 괜히 섰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조끼 뭐 너무 많이 달았네. 보정기도 없네. 하나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심심했겠다. 까비 왜 내가 이겼는데 왜 까비야? 야, 내가 이겼는데 왜 까비야? 잘 싸워서 죽였는데. 어, 간다.
거기도 차가 바퀴가 다 빵꾸난 채로 서 있단 말이야. 어딘가 쥬안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집 세 개 중에 하나에 쥬안버가 있겠지. 보급이나 떨어져라. 조끼나 리필하자. 많이 바뀌었네. 저희 차도 되는 거. 어디요? 일단 요 집까지 걸리네요. 내가 차 타면 쏠라나? 여기랑 여기 있는 게 말이 돼? 꺾었어. 대박. 아 대박. 아 빨랐어 이거. 아 경로로 샀는데 꺾었어. 비상호 줄였어. 쳐요 쳐요 쳐요. 보정기는 놈도 없고 몇 명을 잡았는데 여기 집존버도 잡았지 내가? 얘는 일조끼의 정보고 슬립 쓰고 있었고. 아니 너무 많아. 됐어. 여기 있네. 쟤 머리 땄으니까 조끼 세우겠지? 안돼! 야 여기 어떻게 여기 올라가 있냐? 아 야 아 뭐야 아 이거 뭘 일조끼 파밍을 해라! 존버하지 말고. 내 좀 장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파밍을 해. 파밍을 그냥 무작정 그냥 집구석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파밍을 해. 어?
어? 너무 뜬다 이거. 왜 뜨지? 아 보정기가 없구나. 보정기 없어? 아 너무 뜨네. 너 어디 가? 야! 보정기 없으니까 너무. 야 차 나 있어야 돼. 와 뒤에도 있을텐데. 뭐야 맞았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조끼 없네. 차도 없고. 쟤 나한테 맞아서 화가 많이 났어. 정신 팔고 있을 때 조금씩 한다. 아 나무 누가 심었어 이거. 아이씨. 아 전에는 나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심어놨네 그 사이에. 지금 자기 스르륵에 지금 취해 있어. 스르륵 총소리가 한 번 더 나면 넌 죽는다. 뭐 그저께까지는 없었는데. 어이씨 근데 너무 위험해. 어이씨 너무 위험한데? 아저씨 어디갔지? 거기 뒤에 있는데 원래? 아까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라. 우리 심장 약한 시청자들 많다. 이번판 다 튀어나왔어 나. 이번판 애들이 다 옆구리에서 튀어나왔어. 여깄네. 보정기만 있었어도 진짜. 아, 나 진짜 보정기가 끝까지 아쉽네. 넌 보정기가 살렸다. 이거나 먹어라 넌. 아 진짜 보정기가 살렸다 진짜. 아 이거 보정기만 있었어도. 아 알죠 나 오늘 저기 컨디션 엄청 좋은. 아 이 베릴은 보정기 없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거 보정기가 없어가지고. 조끼도 없고 보정기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어? 1대1이네? 어깨 사이로 갔어. 이거 뭐야? 어깨 사이로 갔어. 어깨 사이로 갔어. 어? 뭐야? 저 자살하려고? 그러지 말자.
불 지르고 난리 났네 저거.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왜? 아니 씨 미치겠네. 아씨. 아 울창한 나무. 이거 나무 때문에 이거 보이지가 않아. 뭔가?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 끝났어. 아니 솔직히 나 이 판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마지막에만 내가 좀 저기 없어서 그랬지. 사실 중간에 다 옆구리 맞고 죽였어요. 존버들 다 뚫고. 이거 솔직히 이번 판은 노력해서 먹은 거야. 중반에 아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아요.